하이, 매수가 7만 1000원에 6%입니다. 추가 매수 언제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지금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코에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굉장히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7만원 선 초반대에서 오늘 6만 6천원 선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소폭입니다. 0.3%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코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걸까요? 추가 매수 고려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코에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뭐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여파가 없이 쭉 안정적으로 렌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이어왔고 또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주가에서는 크게 이게 뭐 상승할 만한 재료나 기대가 될 수 있는 더 크게 뭐 사업이 진척이 된다거나 혹은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아직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강한 상승 영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정수기 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수돗물 유충 사건 있죠. 그때나 주가에 이슈가 좀 돼서 정수기로 많이 사용하면서 그 부분 그 구간 때 그 시즌 때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좀 약간 시장에서 소외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뭐 무리하게 추가 매수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매수가 자체가 7만 1000원이면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냥 쭉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으로 인해서 이 종목도 이번 주에 좀 하락을 보인 이러한 흐름 상황에서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주가라는 게 모멘텀이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작년에 좀 소액을 받았다면 올해 오히려 실적 기반한 이러한 업체들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또 시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긴 호흡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도 가능하실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악재는 없지만 좀 최근에 이슈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내려주셨고요. 현재 매수가가 높지 않고 또 올해 실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좀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전망이니까 지금 비중 그대로 조금 더 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9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31만 8,200원에 매수해서 비중이 50%인데요.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이번 달에 좀 조정 나와서 오늘 31만 2천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전동화 매출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분석 리포트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주가는 또 많이 오른 만큼 부담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현대모비스 더 상승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현대차가 뭐 아이오닉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지금 사업 계획을 발표했고 2025년도에 연간 100만 대를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밝힌 만큼 아무래도 그만큼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에다가 혹은 기아차에다가 뭐 차량 연봉 인포메이션이나 모빌리티 등을 납품하는 좀 1차 밴드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당연히 지금 뭐 애플하고 그 협력 이후에 계속적으로 뭐 강한 상승보다는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매수 가격이 비중이 50%를 담기에는 다소 불안정한 가격이거든요. 좀 다소 높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비중을 지금 줄여 나가시고 충분히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뭐 6개월, 1년 이렇게 이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때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락내리락하면서 당연히 시장 하락에 따른 어제처럼 동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한 리스크를 좀 감안하신다면 오히려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고 그리고 또 막 20만 원대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점점점 모아가는 이러한 매매 전략으로 좀 세워두시고 투자하시면 보다 좀 지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1%만 좀 내려가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이렇게 머리가 좀 하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는 비중을 50% 담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반등 나와서 좀 본종가 부근되면 오히려 좀 비중을 축소하시고 오히려 또 20만 원대로 좀 떨어졌으면 그때 다시금 매수를 비중을 늘려서 평균 매수가 자체를 좀 낮춰 가시면서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전망은 물론 좋지만 충분히 주가의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가가 좀 높으신 데 비해서 비중이 50% 좀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20만 원대 구간에서 다시 담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SR 재강 매수가 5,180원에 비중 20%입니다.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손절하고 팔면 오를 것 같아서 고민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DSR 재강 중소형 철강주라서 최근에 이 중소형 철강주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DSR 재강 같은 경우에도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5,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아주 조금 손실 중이신데 전문가님 이분은 손절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손절을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DSR 재강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철강, 뭐 중소형 업체들 혹은 도매하는 업체들도 지금 철강 산업 호조로 인해서 지금 동반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섹터, 이러한 테마 관련주들은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 오히려 시장 대비해서 좀 원만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고요. 당연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손절보다는 오히려 목표가를 한 5,500원, 네, 5,600원 요 사이로 설정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 오히려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시장 여파에 혹은 또 하락 여파에 나온다 하시면 오히려 지금 손절가 자체를 4,900원. 근데 이렇게 좀 설정을 하시고 요거 이탈 시에는 제가 단기적으로 대응하겠다, 리스크 관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기다리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반대로 목표가도 좀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SR 재강 충분히 단기 반등 나올 가능성 있다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900원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도 유튜브 댓글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JENM을 매수하고 싶은데 이 종목 어떨까요? 매수하는 것이 괜찮다면 가격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CJENM 지난달에는 콘텐츠주와 함께 굉장히 좀 상승세가 가팔랐는데 다시 한번 이번 달 내내 밀리면서 다시 작년 말 가격으로 좀 되돌아왔습니다. 17만 원 선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14만 원 초반대까지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CJENM 이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매수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CJENM, OTT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체다라고 볼 수 있고 다양한 컨텐츠를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아시아 시장에서 한류 붐이 일어났을 때도 거의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현재로서는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다시금 재진입해서 매매할 수 있는 좋은 뭐 구간이다라고 좀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이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 36,000원, 네. 35,000원에서 36,500원, 35,500원, 36,500원 요 사이가 지지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JENM 콘텐츠 OTT 산업과 관련해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136,500원 부근이 지지 라인으로 보인다는 점 참고하셔서 매수가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8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Y 매수가 6,020원에 비중 20%입니다. 너무 높은 가격에서 산 건 아닌지 걱정인데 매도해야 할지 기다려보면 좋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DY 최근에 고점이 한 6,400원 선 부근이었는데 시청자님은 6,02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좀 고점 부근이긴 한데요. 오늘 그래도 6,040원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손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분은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DY 자동차 뭐 유압 기기를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뭐 수소차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보게 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에 관련돼서 뭐 희망과 혹은 또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DY 자체를 보시면 아까 6,000원이라 그랬나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6,050원이거든요. 현재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하고 싶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좀 약간 다소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 보이니까 충분히 6,400원 혹은 6,500원 요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상승 수익 실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긴 호흡으로 바라보신다 하시면 충분히 더 길게 끌고 가셔도 이 추세 자체는 쭉 이어져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홀딩하시고 가져가셔도 예, 좋겠습니다. 네, DY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로서 앞으로 충분히 상승 모멘텀 있다라는 분석 드렸고요.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6,400원에서 6,5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5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매수가 26,076원에 비중 10%입니다. 그동안 안 올랐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골라서 매수해 보려고 했고, 대우조선해양 지금 현재가 근처까지 왔는데요.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대우조선해양 조선주들 역시 작년 말쯤에 좀 움직임이 있었고, 올해 들어서는 또 역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가 26,0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즘 조선주들 다시 한번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작년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언택트 관련주들의 기업 실적들이 굉장히 크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은 오히려 좀 소외가 되는 이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이 본격화가 되고 또 지금 통화 정책도 계속적으로 좀뭐 비둘기적 파적으로 그냥 약간 스탠스 자체가 완화 정책으로 쭉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올해 또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 뭐 수주 자체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뭐 중국을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시장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000원이면 뭐 굉장히 또 고점도 아니고 해서 좀 충분히 기다려 보시면서 수익도 충분히 챙기실 수 있다. 3만 원까지는 예, 충분히 보셔야 되고 2만 뭐 9천 원에서 요 3만 원 사이까지는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들 역시 앞으로 많이, 지금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충분히 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 29,000원에서 30,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서포트 매수가 14,200원에 비중 50%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손절을 못해서 정말 죽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와야 할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아이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대표적인 비대면 관련주로 작년 중순쯤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 당시에는 2만 원선 이상까지 상승을 했다가 작년 9월부터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현재가가 9천 원 선도 하회를 하고 8,2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5%의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나을 거 아니면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해볼까요? 아무래도 알서포트가 대표적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비대면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작년 한해 주가가 무려 8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 주가 자체를 보면 2,000원대에서 전후로 3,000원 왔다 갔다 이러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로 해서 23,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보였다라고 볼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는 오히려 언택트 관련주보다 경기 민감주의 수급이 오히려 좀 순환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언택트 대표적인 관련주 알서포트는 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000원이면 상당히 거의 한 6배, 7배 올랐을 때 가격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올라오는 데는 뭐 향후 좀 오랜 기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도 제가 참 손실이 큰데 손절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 이러한 산업이나 뭐 수급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더 나올 것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당분간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연택트 관련주들에서는 계속해서 수급이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전망 제시해드렸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32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13만 3,439원에 매수해서 비중 46% 가지고 있어요. 매수 후 계속 떨어지는데 오를까요? 어제 시장이 빠지면서 엄청 폭락하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요.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달 초에 14만 8,500원까지 올랐다가 이후로부터 이번 달 내내 계속해서 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제도 좀 등락이 컸었는데 넷마블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넷마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게임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의 상승에 동사도 대표적으로 좀 상승 여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뭐 지난달부터 말씀드렸죠. 게임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텐센트, 거대 기업이죠. 텐센트가 아무래도 뭐 60조 원 가까이 현금을 마련했고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게임 종목들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넷마블도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뭐 텐센트가 지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투자할지는 뭐 다른 기업에 투자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하락과 지금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 있죠. 12만 원대에 네,에서 11만 7천 원에서 뭐 12만 7천 원까지는 충분히 지지 구간이다. 라고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요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탈되면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될 수 있겠지만 요 지지 라인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이탈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 지지 기반으로 지지가 되고 다시 반등 추세를 놓였을 때 그때를 좀 기다리시면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매수가가 13만 3천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닌데 비중이 워낙 또 높아요. 그래서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금 추가 매수하면서 비중을 늘리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좀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온다 싶었을 때 13만 원 이상 올라왔다 했을 때 오히려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시다가 좀 이렇게 지지라인 계속적으로 지지되고 다시금 반등 추세가 있을 때 오히려 다시금 진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오히려 반등 나오면서 수익 실현이나 본전 부근 됐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기다려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 올해 전망 긍정적이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지지 라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유하셨다가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상승부를 켜고 있지만 그래도 손실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 고민들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처방전 열심히 내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더 자유롭게 이야기와 소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 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상담인데요. 광동제약 9,950원에 매수해서 10% 비중입니다. 이 시점에서 더 매수해도 될지 대응 방법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 이상 하락을 했고요. 계속해서 좀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광동제약 이분은 추가 매수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괜찮을까요? 네, 광동제약이 지금 작년에 주가가 상승한 이유 자체를 보시면 요오드, 포비돈 요오드, 일명 얘기해서 이제 빨간 약 있죠. 그 빨간 약이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 코로나 치료제로서 개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광동제약이 빨간 약 관련주로 포비드 요오드 관련주로 굉장히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죠. 또 화이자 백신도 지금 앞으로 이제 접종 예정이고요. 점점점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코로나 치료제 요 개발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거나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만큼 재료가 좀 많이 소진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고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이나 이러한 대한 기대감보다 주로 매출 구성 자체를 보시면 생수 있죠. 이러한 생수 매출이 좀 과하게 좀 큰 업체이다 보니까 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크지 않는 이러한 회사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거나 비중을 늘려서 나중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그 방법조차 없을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을 좀 단행하시는 게 그나마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이게 만약에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 하다 보면 나중에 비중이 50% 60% 돼버리면 정말 그때는 반등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답도 없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 치료 효과 관련 부분이 좀 부각이 돼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재료가 모두 소멸이 됐기 때문에 주가에 추가 하락 가능성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28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원텍 매수가 13,290원에 비중 10%입니다. 매수가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V원텍 OLED 장비주로 이제 올해의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두 분야에서 모두 실적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역시 지난주에서 이번 주 시장이 밀릴 때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11,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그냥 기다려볼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V원텍 같은 경우에는 OLED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부각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걸로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부각이 된 적이 있었고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는 2차 전지 또 검사 장비를 만들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서 후공정 업체로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좀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코나에서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지금 2차전지의 강력한 좀 매수세보다는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약간 눈치 보는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지금 그러한 화재로 인해서 서로 얘기가 나오지만 검사 결과가 아직 국토부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게 원인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세보다는 약간 관망하거나 눈치 본다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을 하시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지금 매수가도 정말 좀 저항대 부근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 13,000원까지는 굉장히 저항이 강하게 형성돼 있다라고 매물들이 좀 많이 쌓여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보다는 오히려 10,000원 정도 언저리 10,000원에서 위아래로 500원 차이 요 부근에서 차라리 추가 매수하시면서
비중을 그때 당시에 좀 늘려놓고 평균 매수가 자체를 그때 당시에 낮춰놓으시면 오히려 좀 다시금 반등이 나올 때 충분히 수익 실현도 가능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갖고 계신 매수가로서는 저항대 부근이니까 그 비중을 그대로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좀 만원대 부근으로 오히려 좀 주가가 내려왔을 때 그때 서서히 모아 가시면서 평균 매수가를 낮춰놓고 다시금 반등할 때 수익 실현하셔라 라고 투자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쟁의 섹터 전반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고요. V1텍의 시청자님 매수가 같은 부분도 좀 저항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셨다가 주가가 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때 추가 매수 고려해보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코어 매수가 8,500원, 비중 19%입니다. 비중을 늘려서 장기로 보고 투자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향후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SM코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 주에는 많이 밀려서 오늘은 7,87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이제 추가 매수해서 좀 장기로 볼까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8,500원 네 부근이고요. 지금 뭐 어차피 하락 나오는 것은 뭐 시장 하락에 따라서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니까 요 종목이 악재가 있거나 섹터가 안 좋거나 하는 영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생각하신 대로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공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자동화 혹은 또 물류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그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 주주가 또 SK예요. SK 하이닉스나 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할 때 당연히 자동화 시설로 설치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동사도 충분히 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지금 뭐 비중 자체도 한 20% 내외로 좀 갖고 계시니까 좀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좀 기다려 보시고 긴 호흡으로 예, 이렇게 쭉 가져가시면 충분히 긍정적인 예,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보유 전략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에 처음 메시지 보내봅니다. 이번 주부터 봤는데 차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늘 노려보고 기다리던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LG전자 혹시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15만 원 선 부근에서 좀 저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2%가량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LG전자 신규 매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LG전자가 아무래도 지금 그 글로벌 3위의 전장 부품 업체이죠. 마그나하고 파워트레인을 합작 법인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합작 법인을 설립하겠다 소식 이후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도 이제 적고 전기차 사업, 자동차 사업에 좀 약간 비중을 늘려간다라고 돈 되는 사업에 비중을 늘려간다. 혹은 또 AI,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에서도 포지션을 좀 늘려가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도 사업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많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내려왔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기간을 단기로 보실지 뭐 중장기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다소 좀 아직도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신규 진입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기다리셨다가 한 13만 원대, 뭐 13만 5천 원, 14만 원 요 부근에서도 1차적으로 좀 약간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신다면 예, 충분히 좀 좋은 저가에 혹은 또 뭐 안정적인 라인에서 좀 매수가를 형성할 수 있겠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리보다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좀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업 전망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과연 리스크한 점은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한 번에 훅 나오면서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모멘텀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현대차하고 코나 배터리 사업과 관련해서 혹은 또 뭐
SK하고 소송과 관련해서 차후에 어떻게 좀, 그게 또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 점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아직도 좀 가격이 높다라는 판단을 제시해 주셨고요. 13만 원대 부근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셔서 매수 전략 세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363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78만 8천 원에 매수해서 비중 54%입니다. 고점 찍고 쭉쭉 빠지더니 하락장 못 버티고 정말 많이 빠져버렸어요. 언제쯤 회복할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좀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의 80만 원선 인근에서 매수를 하셨고 이제 비중도 54%라서 지금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럼 2차전지 관련주 최근에 굉장히 좀 약세 보이고 있고 성장주들 전반적으로 주춤하고 있죠. 전문가님, 삼성 SDI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뭐 아무래도 뭐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배터리 업체이고요. 지금 매수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 좀 떨어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한 번에 다 진입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매수가가 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것을 뭐 흔히 얘기해서 2차 전지나 전기차 시장 자체는 뭐 2025년까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전체 차량 판매 대수를 보시면 100 중에 한 90%는 내연기관 차라고 보시면 지금 전기차는 5%밖에 안 되거든요. 그5% 시장이 향후 5년 내에 5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마찬가지로 선진국을 필두로 해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지금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 배터리 업체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중간중간에 이런 폭발 사고들이 있거나 혹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현재 뭐 어제까지 굉장히 또 급락을 보이면서 많이 조정을 보였지만 솔직히 기노부로 바라보시면 추세는 이게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매일매일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게 비중이 너무 높고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하기에도 굉장히 더 부담스러운 네, 그러한 비중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그냥 좀긴 호흡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리시는 방법이 가장 그나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아무래도 뭐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2차 전지 시장, 배터리 시장 바라보시면서 긴 호흡으로 좀 기다려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도 54%이기 때문에 차라리 좀 중장기적으로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45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이입니다. 혜성산업 12,400원에 30% 매수했는데 수익 남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답답하네요. 오늘은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혜성산업 오늘 11,7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국 제지와도 관련이 있어서 제지 관련주들 움직일 때 함께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11,700원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좀 손실 중이신데, 전문가님, 이분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혜성산업이 뭐 건물 관리나 뭐 임대와 부동산 이러한 사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현재 시장에서는 작년 한해 시장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소외된 이러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올해는 뭐 코로나가 좀 본격 뭐 코로나 백신이 본격 접종이 본격화가 되고 하면은 다시금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금 수급이 다시 순환될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제지와 관련해서 상승세가 나왔지만 충분히 기다려 보시면 다시금 수익 전환이 될수 있는 이런 구간도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하락에 대한 이 주가 하락도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오히려 지금 모멘텀이나 기업 실적이나 혹은 뭐 경기 민감주 섹터로 봤을 때는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욱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이슈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는 좀 시장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해 보시면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97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RGM 매수가 13,750원에 비중 20%입니다. 사고 나서 계속 빠지네요. 차트가 계속 하방으로 떨어지고만 있어요. 무너진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DRGM, 오늘, DRGM, 오늘 현재가 13,800원이라서, 현재가랑 매수가랑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제, 좀 많이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문가님, DRGM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DRGM 같은 경우에는 영상, 의료 영상기기 있죠. 영상 뭐 진단하는 의료기기. 이러한 사업을, 예, 장비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초반에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그러한 관련주들, 뭐 위탁 생산이나 혹은 뭐 지금, 후지스플림이 대주주로 있거든요. 일부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뭐 자회사가 노바백스 코로나 치료제를 국내에 뭐 들여온다면 동사가 수혜를 볼수 있다라고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작년 상반기 때 주가가 정말 크게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오히려 지금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개발이나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점점점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네,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수급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면서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구간에서 네, 오히려 단기 급등을 노리시지 마시고 지금 어쨌든 섹터나 테마나 좀 뭔가 이슈가 있고 지금 모멘텀이 좀 이어질 것 같으면 기다리고 홀딩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약간 좀 수급이 빠져나가는 네, 이러한 테마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좀 빠져나오시는 걸 현금화하시는 것을 예,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 또는 손절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라파스 매수가 27,450원, 비중 60%입니다. 주식 초보라서 매수 버튼을 잘못 눌렀는데 비중도 크게 들어가서 너무 무섭습니다. 유지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라파스 마이크로 니들 기술로 유명한 기업이죠. 최근에는 백신 주사기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잘못 실수로 해서 비중도 크게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코로나 백신 뭐 주사 관련해서 한때 또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제 시장 하락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지금 주가가 빠지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지금도 단기적으로 좀 지지 라인 매수세가 간간이 좀 유지가 되고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지금 실수로 진입하셨다면 차라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500원에서 22,800원 요 사이를 좀 손절가로 설정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여기가 이탈되면 더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지지가 되면 기다리시면서 반등 올 때에 본전가 부근에서 비중을 확 줄이시거나 매도를 하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좀 해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